반란이라고 했어요. 전 이거 디지털 세대의 반란이다. 예, 이게 제가 교직 35년을 결산하는 도표예요. 제가 오늘 제주도에 자주 이렇게 올 수가 없거든요. 저도 물론 올레길 걷는 기분에 오지만 선생님들께서 요거 잘 이해하셔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품앗이로 강의 다니셔. 그리고 저작권 후리도 드릴 테니까.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가르치면 연수를 하면 돈을 못 받아. 그러니까 여기 오신 선생님들끼리 서로 네트워크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오는 거야. 그리고 또 자기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면 말빨이 안 먹어. 원래 재미없어 해.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에서 강의 다니시면 됩니다. 제가 요거 강의하는 법 안내를 해드릴게요. 이게 대한민국의 6대 낯선 행동을 제가 꼽아봤더니 이렇다. 첫 글자만 따라서 끼떴다 방장땡 이렇게 되겠습니다. 같이 읽어보실까요? 시작. 끼떴다 방장땡. 요게 이제 대한민국 낯선. 근데 요게 정도가 더 심한 거야. 이쪽으로 갈수록. 이상하다. 어떻게 잠자는 게 이거보다 더 심할까? 학교 안 나오는 게 방해보다 더 심할까? 그렇죠? 더 심한 거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 드라이커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교육심리학자 드라이커스. 이 사람이 이 얘기를 1930년대에 했어. 아주 오래된. 그러니까 애들은 언제나 낯선 행동을 했다는 거야. 그러면서 낯선 행동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. 처음에 뭘 하고 싶어 한다? 관심 끌고. 그 지금 저 맨 뒤에 앉으신 선생님, 어머니 그 치매에 낯선 행동 많이 하시죠? 나날이 새롭지 않은가요? 네.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공격하기까지 올라갔었어요. 누굴 주로 공격하느냐? 만만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집안에서 가장 만만한 게 누구일까요? 며느리입니다. 공격을 심각하게. 그래서 제가 뚜껑도 막 열렸어. 한번. 근데 이 낯선, 이 공격하는 것도 어디에서 비롯된다? 뭐에서 실패했다? 관심 주기에, 관심, 이게 실패해서 그런 거야. 그래서 좀 어처구니 없이 애기처럼 하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애기처럼, 5살 때 애기처럼 뭘 사가지고 가요. 그리고 또 장난감도 사. 시즌에 따라서. 네, 어머니, 그리고 이거 씌워드려. 그것도 좋아해. 말이 안 되잖아. 또 안경도 씌워줘. 좋아해. 장난감 사다 드려. 장난감. 어머니, 반갑습니다. 어머니, 이제 침지 드세요. 이런 장난감. 좀 또 좋아해, 막. 그럼, 험악하게 공격하는데, 이게 공격성이 확 떨어져. 뭘 주니까? 관심을 주니까. 그래서 지금 이 선수들, 학교마다 난리를 피우는 이 선수들도 결국은 뭐의 결핍에서 시작된다? 이거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씨발의 그 녀석. 근데 선생님도 씨발은 욕이 아니에요. 요즘 애들 그냥 씨발은 추임새에 불과합니다. 놈하면 욕이야. 씨발 로마 그러면 욕인데 씨발 그러면 못 들은 척 하세요. 나한테 한 게 아닙니다. 그 상황이 씨발이야. 그 녀석이 예, 결국은 뭐인가 관심밖에 실패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교관 선생님께서 선생님 얘 지금 좀 어떻게 해봐 얘. 당신 생활지도의 달인이라며.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없지. 어떻게 뭐가 뭘 해야 돼요? 관심을 줘야 돼. 놀아줘야 돼. 치매 어른이나 얘네들은 똑같다는 거지. 그래서 선생님 교감선생님 맨입으로는 안 되고 복지 예산 좀 주세요.
얘를 위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. 항설 동아리. 복지 예산 60만 원. 요즘은 복지가 수급이나 차상이 아니어도 담임 추천으로도 가능하고 또 가문하여도 되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서 60만 원 해서 얘 데리고 놀아줬어요. 그리고 아무 것도 묻지 않아요. 뭐 하고 싶니? 산에 가고 싶어. 얘네들은 또 기운이 넘쳐가지고 도봉산을 초등학교 때 도봉산을 갔다 왔대. 이 짐들이 대단한 에너지가 있어. 아 그래 가자. 그래서 치킨 사 또 시장에서 치킨 사들고 다 쭉 올라 산에 올라가서 먹자. 내기는 뭐. 전 심심하니까 막걸리 먹고. 그때 애들이 또 막걸리 먹고 싶어서 죽어. 안 돼. 한 잔만 줄게. 막걸리 뚜껑으로 하나씩. 아시고 입맛을 타셔. 석잔 줬다가 내려가다 사고 나봐. 그럼 음주 측정해서 나와. 그럼 선생님, 안 돼. 탁구장 가. 또 PC방 가지. PC방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린카드는 PC방에서 쓸 수가 없네.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아는 방법으로 그냥 돈을 음식점에 묻어놓고 그 돈 내 돈 드릴 수는 없잖아. 그리고 이제 PC방 가서 페이스북 지금 이 지금도 요거로 가능한데 페이스북은 생방송 되는 거 아시죠? 라이브 네. 라이브 같은 애를 가서 생방송 라이브로 틀어줬어요. PC방에서 게임하는 거. 날러 서든어택 별 4시래.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지금. 아이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. 별내 오 아충성 여태까지 별넷을 본 적이 없거든요. 제가 제 인생에 제일 많은 게 별 셋이었어요. 중학교 1학년 별 넷. 왜 탁구장 가서 탁구 저보다 더 잘해? 그러니까 왜 페이스북으로 보여주냐? 얘네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악명이 높아요. 소문난 꾸러기로 중3 애들까지 다 알아, 걔를.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애를 벌점, 벌집으로 만들어서 벌집 70점을 받았어. 근데 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. 왜 그랬을까? 관심을 가졌으니까. 관심을 주지 않았죠.